심심하다, 심심해. 가지고 놀만한 게 뭐가 있나?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틱톡 젤리, 똥깨기 챌린지, 혀 타투, 레인보우 샌드위치.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놀이 음식 특집입니다.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이제이의 도회 뭐. 오늘 준비한 음식들은 먹는 재미 말고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까지 추가된 놀이 음식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의 이 음식들은 어떻게 먹어야 더 재미있게 먹을 수가 있는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젤리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 이름이 틱톡 젤리는 아니에요. 벨리 젤리라는 젤리고요. 이게 제가 구매할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면 이게 무조건 해외 직구로만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뭐 한 25개 들어있는데 가격이 배송비까지 붙어서 거의 7만원을 주고 구매를 한 고가로밖에 구할 수 없는 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가 왜 틱톡 젤리로 불리냐면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어플 틱톡에서 이 과일 젤리를 먹는 챌린지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틱톡 과일 젤리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생긴 게 포도 모양, 오렌지 모양, 사과 모양, 딸기 모양, 레몬 모양 뭐 요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양이 되게 귀엽게 있고요. 젤리를 개봉하지 않았음에도 상큼한 과일 양이 솔솔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쭈쭈바 젤리처럼 여기를 싹둑 잘라가지고 짜먹는 건데 틱톡에서 챌린지를 하는 방법은 약간 복불복스러운 건데 이 젤리를 그대로 입으로 깨물어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톡 하고 터질 줄 몰라요. 안쪽이 터지면은 입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바깥쪽이 터지면 밖으로 팍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걸로 챌린지를 하는 건데 제이제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먹어보고 싶은 게 사과 맛.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 터질 줄 모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실패. 젤리의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쭈쭈바 젤리랑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고 사과향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달달한 곤약 젤리보다도 더 묽은 느낌이에요. 손에 묻는 그지 같은 거 보면. 아이씨 더러워. 이게 근데 색소가 꽤 많이 들어갔나봐요. 물로 닦아내는데도 이렇게 보면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근데 나쁘지는 않은 일반적인 젤리 맛이니까. 자 이번에는 레몬 요거 손을 놓고 해볼게요. 오케이 형. 어? 둘, 아! 아이 정말 맛이나 봅시다. 예. 그냥 이거랑 똑같은 맛인데 레몬 향이 사과 향 대신에 들어있고요. 그렇게 뭔가 고급진 느낌은 아닙니다. 한 번만 성공하자. 이번엔 요걸 잡고 가볼게요. 잡고. 하나, 둘, 셋. 이거 별거 아닌데 기분 진짜 좋아지네요. 아! 이거는 오렌지 맛. 뭐 다 예상이 가는 그런 맛입니다. 자, 이번엔 딸기 맛. 하나, 둘, 셋. 아, 벽에 다 튀었어, 이거. 이런 젤리인가봐요. 성공을 하면 기분이 좋은 만큼 실패를 하고 튀고 이러면 그만큼 기분이 안 좋아지는 딸기 맛. 마지막, 포도 맛. 이렇게 깨무는데, 살짝 안쪽으로 깨물면은, 오케이. 하나, 둘. 요령이 있었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야 이거 저 벽에다가 5만원짜리 페인트를 칠했네 정말. 예, 맛은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젤리였지만 가지고 놀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톡톡 튀는 젤리 틱톡 젤리였습니다. 예인병 할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혀 타투.
요것도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먹었었던 먹는 색종이의 똑같은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 신상품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열어보면은 요렇게 곰을 그리다가 수염만 그려서 호랑이로 바꾼 듯한 뭐 그런 그림이 있고, 거미줄도 있고요, 코뿔소, 돌고래,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먹는 방법이 내롱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놔. 녹여서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뭐 그런 건가 봐요. 자, 지금부터 제가 혀에 타투를 새기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을 그냥 이거를 혀에다가 찍고 떼볼게요. 이번에는 아, 신기하다. 맛은요, 여러분, 먹는 색종이랑 똑같습니다. 과일 향이 나는 뻥튀기 뭐 그런 느낌인데, 더욱더 자세한 건 이 영상에서. 이거 지워지기도 되게 금방 지워져요. 되게 일시적인 거네요. 자, 그럼 다 새겨보자. 개구리, 큐피트의 화살. 재밌다. 되게 재밌다. 이번에는 코뿔소. 코뿔소 울음소리가 뭐였지? 옛날에 마술할 때 생각나고, 마술을 하던 시절이었으면 분명히 이 난리를 쳤을 거야. 이번엔 거미줄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해적선을 들이받는 돌고래를 표현해보겠습니다. 해적선을 들이받아서 거미줄로 그 부딪힌 효과를 제가 준 거죠. 그렇게 안 보였으면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먹는 쇠종이랑 별다른 맛도 안 나고 특이할 게 없었는데,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로 어린 아이들에게 긁어옴을 선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간식 혀 타투였습니다. 맛은 없다. 자, 세 번째 음식입니다. 레인보우 토스트. 유튜브에서 썸네일로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무지개 치즈 토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먹으려면은 무지개 치즈까지 식용색소로 해서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팔더라고요. 색깔이 약간 좀 파스텔 톤이 돌긴 하지만 충분하게 느낌 정도는 살릴 수 있는 치즈가 아닌가. 진짜 파스텔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치즈 녹여가지고 쫙 늘려야 되잖아. 이게 지금 구웠는데 치즈가 다 안 녹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 좀 데펴 다 녹아버렸어요. 자, 그래도 이거 자르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늘려보겠습니다. 주아, 망했쥬. 망한 거는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 마가린을 듬뿍 발라서 구워가지고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그냥 토스트의 맛인데, 치즈가 쫄깃쫄깃하면서 짠맛을 조금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치즈보다. 그게 맛있네? 망했지만. 하나 더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큰일 납니다. 이거 성공입니다, 성공. 짜란. 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요대로, 요대로. 오케이! 자,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치즈가 쭉 늘어납니다. 이야! 이거는 그냥 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늘려보고 드세요, 꼭. 빵은 바삭바삭 하면서 치즈 쫄깃쫄깃 하면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누구나 아는 맛인데, 이렇게 치즈를 뭐 세로로 늘리면은 색깔이 늘릴 때마다 바뀌니까 이것도 재밌고. 쭈안 쭈안. 저는요, 토스트에 치즈 하나 들어있으면은 진짜 맛 없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먹을만했던 예쁜 토스트, 레인보우 토스트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똥깨기 챌린지.
아, 제가 이거를 준비해온 이유가 제가 도해먹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음식들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이렇게 부에서 먹고 있는데 댓글에 이제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똥 먹어달라고. JJ를 그냥 보내버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똥을 구해서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쉬운 대로 유튜브에서 핫하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똥깨기 챌린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르르 똥깨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파는 데가 그 또르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서 직접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는 방법이 이제 이거를 깨서 부시면은 그 안에 간식이 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부셔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두색 똥부터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좀 아플 거야, 미안해. 좀 아플 거야, 미안해. 이렇게 똥이 빠갈, 부셔졌고요.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쿄젤리 그런 느낌입니다. 또 터트려야 돼? 아휴, 씨. 오. 이 탱글탱글한 거. 과일맛 젤리인데 황도랑 맛이 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시면요 안에 각각 다른 간식들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 아닌가 합니다. 너도 좀 아플 거야, 미안해.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오, 맛있어. 껍질은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카카오 막 70% 80% 막 그런 애들처럼 진하면서도 단맛이 같이 느껴지고. 연두색. 요거는 또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느낌입니다. 색깔별로 초콜릿의 맛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투명한 쿄 젤리? 뭐 그런 겁니다. 리치맛 젤리 같아요. 이번에는 망치로 하얀색 똥부터 깹니다. 재밌다 이거. 지구 젤리! 지구 젤리의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바로 깨자. 눈알 젤리. 새콤해. 저는 궁금한 게 이 눈알이에요, 눈알. 약간 좀 민트 맛이다. 민트 맛, 그 알약 과자 같은 거 있죠? 청량 과자, 그거. 그런 겁니다. 그 초콜릿은? 화이트 초콜릿? 이것도 화이트 초콜릿. 자, 마지막 이 두 녀석은 한 방에 부셔줄게, 내가. 손으로 부시는 게 더 쾌감이 있네요. 이 똥 같은 녀석들을 그냥. 지구 젤리가 하나 더 들어있고, 아까 먹었던 그 젤리가 또 들어있습니다. 근데 초콜릿들이 일단 다 화이트 초콜릿이라서 부드럽고 맛있고 좋고요. 사실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나올까 기대하게 되는 심리도 있고, 그리고 이 부실 때 묘한 쾌감이 있어서 굉장히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이 해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미있었던 음식, 또르르 똥깨기 챌린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 먹는 재미보다 뭔가 하는 재미들이 더 있었던 놀잇감이 될 만한 그런 음식들을 모아서 놀이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